네, 오늘 특례 보금자리론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해놓고 정작 대출을 받지 않는 분들이 27%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안 찾아가는 건가요? 네, 일단 이게 이제 저희가 좀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저희 이데일리가 좀 단독으로 자료를 입수한 건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일단 주금공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현황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의 약 4분의 1 정도가 신청을 하시고도 정작 대출을 받아가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네. 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4월 말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을 전체 약 31조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 신청 후에 대출을 실제는 실행하지 않고 받아가시지 않는 분들 그런 이제 신청을 취소하시는 규모가 약 8.3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약 전체 신청 규모의 약 27% 정도인데요.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신청을 한 후에 실제 대출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대출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비율이 대략 지금 한 이제 4분의 1 이상 약 27% 정도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또 주목할 점은 신청 비율이 매월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비율이 증가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네. 예, 예. 신청에 취소하는 비율이. 그래서 네. 2월 달에 이제 그래프를 준비를 해왔는데 좀 작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네, 1, 2, 3, 4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네요. 예, 이제 주황색의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올라오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신청 취소 규모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회색 그래프가 신청 취소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비율을 보시면 2월 말에 약 19%에서 3월 말에는 또 23%, 또 4월 말에는 27%로 네. 매월 한 3에서 4% 정도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하실 거는 자료가 이게 취소에 단순 취소, 그러니까 마음이 좀 제가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취소를 하고 싶다라는 그 취소 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걸러진 분들, 탈락하신 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네. 있게 된 자료이긴 합니다. 취소와 탈락이 포함된 퍼센티지군요. 예.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이제 다 취소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감안하더라도 약 27% 정도가 일단은 취소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탈락과 취소 분들을 합쳐서 27%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큰 규모 아니겠습니까? 예. 특보를 신청을 하시고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개개인 대출을 받아가신 차주님들의 마음속을 다 알 수가 없어서 네. 추정을 해보는 것인데요. 일단은 박재호 의원실이나 그다음에 금융권에서 좀 추정을 합리적으로 하시는 것들은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와 좀 연관이 돼 있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3% 중반대까지 하락을 한 상황인데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약 4% 초반대이기 때문에 이 금리 매력이 좀 반감된 게 아니냐.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금리 면에서 시중은행의 금리가 더 싸졌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거를 신청을 하긴 했는데 대출을 받아가도 좋은지 이런 좀 고민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최근에 6월 2일 달에 시중은행, 4대 시중은행, 국민은행, 그다음에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주담대 금리를 가져왔는데요. 네, 뭐 다 3%대에 진입을 했네요. 예, 변동이든 고정이든 6월 2일자 기준으로 3% 후반대, 3.9% 정도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욱이 인터넷 뱅킹,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뱅크는 3.6% 때까지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네. K뱅크는 이제 4대 시중은행과 비슷한 3.9%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4% 초반대에 1월 30일에 출시된 이후로 금리가 지금 조정이 안 되고 계속 동일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4%대 초반 금리를 예, 특례 보금자리론을 과연 인터넷 뱅킹 같은 데서는 지금 3.6%대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네. 지금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을 해놓고 안가 대출을 실제 받아가시지 않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신청을 하신 뒤에 시중 금리가 지금 3%대로 진입을 했고 뭐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3.6%대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취소를 하는 분들이 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특례 보증 보금자리란도 금리를 좀 인하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그 대출 차주분들께서는 그런 걸 좀 희망을 하실 텐데요. 네. 일단 특례보금자리를 취급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입장은 이게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특례보금자리론의 약 27%에 되고 있는 그 취소 비율 자체를 이거를 어떤 금리의 매력이 떨어져서 등등의 어떤 변심에 의한 단순 취소보다는 요건이 안 된 부적격 탈락자의 비율이 더 많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는 주금공의 입장은 뭐냐면 다른 이전의 그 정책 모기지라 할 수 있는 그 보금자리론 때도 비슷한 취소 비율이 있었다. 그 지금 상황과 유사하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금리 요인 말고 다른 또 취소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향후 2분기 때 아니면 3분기 때 특례보금자리론을 좀 신청하고 싶은데 그때 정말 제가 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지금 한번 트라이를 해서 좀 미리요? 미리 한번 그 제가 허들을 넘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이제 어떤 거기서 결과를 얻으면 이제 일단은 취소를 하고 있다. 요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주택금융공사도 요런 그러면 변심에 의한 취소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주금금 역시 지금 이걸 추정을 그냥 하고 있는 뿐일 상황이라 네. 일단은 양쪽을 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주금금 입장도 그런 경우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또 어떤 금융권이나 이런 또 국회 쪽에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금리 매력에 따른 어떤 수요가 변하고 있는 걸 반영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정확한 통계가 지금 저희가 국회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주금공이 이 통계 자체를 이렇게 좀 발라서 구별을 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같은 부적격자나 변심자가 포함된 상황에서 좀 양쪽을 다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특례 보금자리론의 월별 신청 규모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그래픽을 저희가 잠깐 봤습니다.